자, 오늘은요, 제가 유명한 노지 포인트, 예, 여주에 나와 있습니다. 뭐, 어딘지 알려드릴 순 없지만, 노지니까 알려드릴 순 없지만, 아무튼 유명한 노지 포인트고요. 오늘은 여주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힐맨, 아니죠. 자, 여기 보시면은 힐레베르그 아틀라스 텐트가 보이고요. 저희 일행권 아닙니다. 예, 저 비싼 거죠. 저희 일행은 비싼 게 없어요. 예. 자, 저희 일행분 중에 한분 텐트입니다. 이건 텐트가 아니고 이제 캐노피라고 하는 건데, 캐노피를 이렇게 스킨을 개조하셔가지고 이렇게 예, 쓰고 계십니다. 이게 군용 디지털 무늬, 요즘 군복에 쓰고 있는 디지털 무늬라고 해요. 멀리서 보면 무슨 꽃무늬 같아요, 꽃무늬. 이 안에는 벌써 동계 준비 다 끝나신 분이에요, 이분. 예. 밖으로 이렇게 연통을 빼셨고, 예, 연통 빼셨죠? 안에다가는 화목난로를 두고 계십니다. 화목난로. 보이시죠? 이거 굉장히 무게가 좀 나가는 건데, 옆에서 이렇게 싹 하기 좋죠? 불멍 겸. 벌써 장작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예, 장작도 이렇게 세워놓으셨고. 옆에는 이게 지금 창을 우레탄 작업을 해놓으셨어요. 우레탄 작업 해놓고 이렇게 밤에 오는 거. 아우, 저기 장박쪽 계시네. 장박쪽. 장박하고 계시는 분들 벌써 4개월째 하고 계시는데 저거 좀안 좋죠. 너무 오래 하시는 거좀 그래요. 예. 자리 맨날 지켜놓고 오지도 않고. 자, 암튼 여기에 이제 이분도 역시 예, 숟가락 젓가락 세팅되어 있고요. 코베아 구이바다는 뭐 없는 데가 없네요. 자, 그리고 레트로한 디자인의 스피커가 있고, 이거 재장비가 아니니까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리고 칼이 있네요, 칼. 와, 이칼 봐봐. 칼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장작 패는 칼이라고 아까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런 칼 하나 있는데, 예. 볼까요? 장작 패는 칼이라고. 우와. 예, 어우, 좋아. 남자는 칼이죠. 예. 이게 이상해요. 뭐칼 갖고 뭐 그런 건 아닌데 다 남자들은 칼에 대한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몰라. 나중에 창 뜨고 놀래. 자, 요거는 라이터죠. 라이터 불 붙이는 거. 그리고 키친 타월. 이건 뭐지? 텀블러인가? 그리고요. 자, 이분도 역시 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분리수거하게 준비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선반이 있네요. 선반. 선반에 물 있고. 양념통, 조미료통, 그리고 뭐지? 식기, 음식물 한 조리기구, 그리고 컵. 오, 이게 시에라 컵인가요? 아, 머그컵, 머그컵이 아주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많죠? 머그컵. 예, 그리고 녹턴. 녹턴을, 아, 녹턴이 아니고 루미에르죠? 루미에르인가? 아무튼 모양은 루미에르 모양인데 아닌 것 같아요. 어찌됐건. 네, 감성용 랜턴 두 개가 이렇게 있고요. 케이스도 씌웠네요. 자, 물통 있고요. 아이스박스 있고요. 뭐, 저건 뭐지?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장비가 있네요. 여기는 또 모기장을 만드셨대요. 원래 캐노피에 모기장이 없는데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하고 계시고. 이렇게, 침낭 하고 계시고요. 신발도 좋은 거. 이게 뭐죠? 아무튼 이거, 이런 거 하고 계시고. 이분도 이제 그 폴딩 박스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다 대부분 다 밀리터리 스타일이네요, 이분. 아무튼 혼자도 이러고 잘 다닌답니다. 혼자서 캐노피를 가지고 쓰고 계시죠. 서 있어도 돼요. 서 있어도 엄청 높은 겁니다. 시장에서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쓰는 그런 거라는데 개조해 갖고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옆에는 문제의 제트텐트가 있습니다. 문제의 제트텐트. 지프에서 나오는 테라돔 3. 요거는 제가 예전에 리뷰 한번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딱히 리뷰할 건 없고요. 이거 안 치는 건데 이거 한번 쳤습니다. 지프 테라돔. 저도 오늘 여기서 자야 돼요. 제트텐트 힐맨 안단테는 동생 빌려줬어요. 전 여기서 오늘 자야 됩니다. 테라돔 안에는 아무것도 안 넣고요. 그냥 이렇게 침대 하나 하고, 이게 이제 그 지금 사촌동생 갖다 줄 건데 오래 쓸건 아니고, 그 뭐지,
파세코에서 나오는 난로인데 좀 부피가 커갖고 제가 갖다 줄 거고, 올해에는 이거 말고 파세코 캠프 25로 쓸 겁니다. 이거는 안 쓸 거니까. 그냥 한번 넣어봤어요. 사이즈가 얼만큼 나오나 보려고. 이게 지금 지프 테라돔 안에 내부입니다. 예. 지프 테라돔 3. 옆에는 짜잔, 아시죠? 힐레베르그 20XP 다프하고 힐맨 안단테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게 제 세팅인데 요걸 제 동생 빌려줬거든요. 동생 보고 오늘 자라고 여기서. 자, 힐맨 보이시죠? 힐맨 자세히 보십시오. 힐맨입니다. 예. 힐레베르그 아닙니다. 색깔 비슷하다고 힐레베르그랑 헷갈리지 마세요. 위에 게 힐레베르그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물 보이시죠? 네. 우리 물만 먹다 갈 거야. 술 안 먹어. 네. 물 엄청 많이 사 왔어요. 물. 오, 계란 봐. 계란. 네, 계란. 계란 2,400원. 예, 네, 계란. 자, 지금 뭐 이렇게 식기 건조대하고 설거지 통 있고요. 아, 텐트 이쁜 것 같아. 힐맨 안 닿게 저거 진짜. 이거 펼치는 거 있잖아요. 바람 막는 거. 그거 7,000원 사거든요. 이뻐요. 제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활용품 따로 분리수거 하고 있고, 이거는 쓰레기통인데, 쓰레기 봉지인데 이따가 모아서 버릴 거예요. 종량제 봉투에다. 자, 오늘도 역시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인디언 행어. 자, 지금 뭐 이렇게 먹고 있어요. 앉아서. 얼굴 안 나와. 얼굴 안 나와. 나중에 보자크하기 힘들어. 얼굴하고 힘들어갖고 얼굴 안 나오게 찍습니다. 저기 저 스피커 저 보이시죠? 레트로한 느낌의 스피커. 예, 저거 중국산인데 5만원 주고 샀는데 굉장히 저거 사운드가 좋습니다. 이 잔도 하나에 5,000원인데 찍어줘. 잔. 예, 이 나무잔. 네. 나무잔에다 지금 그 뭐죠? 술? 설중매. 설중매 드시고 계십니다. 설중매. 오, 분위기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 다리털 나온다, 이거. 죄송합니다. 극혐입니다. 극혐. 네. 자, 이거 이름 뭐죠? 이거. 이 랜턴 굉장히 큰 거예요. 예, 저, 이거 큰 랜턴을 하나 사니까 옆에 있는 작은 랜턴을 서비스로 줬다고 하는데. 만원이요. 예, 요거. 이거 케이스까지. 이게 얼마라고요? 만 원요. 잠깐만, 크게 여기다가. 얼마? 만 원입니다. 네, 만 원. 네. 만 원 주고 사셨답니다. 네, 어떤 미친놈이 팔았어요, 만 원에. 저 비싼 걸 어떻게 만 원에 팔았냐고. 제가 봤을 때는 저거 캠핑 하시던 분이 파는 게 아니라, 남편이 캠핑하는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부인이 홧김에 내다 파는 게 아닌가. 네. 왜냐면은 남편분이 아내한테 그거 비싼 돈 다 주고 샀다고 절대 얘기 안 하죠. 공 하나 지우고 얘기하죠. 예, 그래서 아마 그 가격인 줄 알고 팔았겠죠. 예,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야. 자기가 만 원 주고 사온 거 나 정말 만 원에 팔았어. 이러면서. 그랬을 수도 있겠어요. 예. 자, 그리고 여기 물통 있습니다. 물통. 이거 물통이에요. 보온병. 예. 절대 고폭탄 하나발 아닙니다. 예. 110mm 포탄 아닌가? 고폭탄 하나발 아니에요. 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여기는 여주고요. 여주. 정확한 위치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네. 정확한 위치는 알려드릴 수 없지만 여기 많은 캠핑족들이 있습니다. 네, 장박하시는 분들 이제 자리 좀 비워주세요. 너무 오래 계셨어요. 네. 다른 분들도 하고 싶다고요, 저 자리에서. 아무튼 뭐 캠핑하기 좋은 곳입니다. 날씨도 좋네요. 날씨도 좋고 뭐 산책하기도 좋아요. 뭐 이런 곳입니다. 이따가 여기서 오늘 불멍은 여기입니다. 텐트 안에서. 야, 이거 겨울에 눈 올 때 해야 돼. 여기서. 진짜 이분 세팅 기가 막힙니다. 캠핑은 끝이 없는 것 같아.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 다 사람들 스타일이.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는 여기서 막걸리 한잔하면서 밤을 보낼 거예요. 불멍하면서. 아무튼 뭐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아, 이거 편집하려면 힘들겠는데.
아무튼 끝.